푸른 도시의 광학산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한 멀티 그루브 전구 등 커버를 생산할 수 있는 사출 금형 및 사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기존의 중공 성형인 브로아 몰딩의 사출 방법에서는 전혀 적용을 하지 못하였던 코아 금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코아 금형을 외부 고정 금속 금형 속에 투입시킨 후 코아 금형의 내부로 일정한 압력으로 일정량의 가스를 주입하여 설계된 크기로 코아 금형 외부를 확장시킨 다음에 외부 고정 금형과 코아 금형의 설계된 간격 사이로 사출 성형하여 제품을 완성시킵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방구 형태인 두 개의 제품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 용적 접합에서 생산하던 멜터 점도가 높은 PC와 같은 폴리머 그룹군의 재질도 글로브 형태의 제품을 치수의 안정성으로 보다 일정한 두께로 중공 성형 방식으로 쉽게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어 기존의 방식보다는 3공정 이상의 생략으로 많은 생산비의 절감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방구 형태인 LED PC 전구 등 커버의 조사 각도가 120도밖에 되지 않은 데 반하여 본 제품은 빔 앵글의 각도가 약 300도로 2배 이상 높고 광 효율이 좋아서 단위 면적당 기존의 방구 형태의 전구 10개소를 설치할 곳에 대비하여 본 기술의 제품은 6개소만의 설치로서도 같은 조도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기술 이후 보안 출원된 특허에 의하여 강속 및 크기가 동등 이상이면서도 기존 LED 등 제품에 대비하여 전력을 약 25% 이상 절감할 수 있는 LED 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푸른 도시는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을 더할 수 있는 기술의 제품을 서비스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